요즘 선선한 날씨에 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저체온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고 차가운 날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심할 경우에는 온몸에 마비가 오는 등 위급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능선 곳곳이 붉게 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단풍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풍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다니는 거죠. 선선한 날씨에 단풍까지 물드는 가을철이면 등산객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사고도 더 늘어나는 상황. 한해 발생하는 산악사고는 만여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족이나 추락, 조난사고가 많았는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체온증으로 인한 구조 건수는 42건. 최근 3년간 145명이 산행 중 저체온증을 호소해 구조됐습니다. 저체온증은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땀에 젖은 채로 찬바람을 맞으면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가을철은 일교차가 커 저체온증 발생 위험도 높은데요. 산행 중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면 담요나 여벌옷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보호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늘진 곳을 피해 바람이 불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이동해 몸을 천천히 녹여줘야 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주로 오한을 호소하는데 닭살이 돋거나 입술이 파래지면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일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며 졸음이 쏟아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구조 요청 시에는 휴대전화에 위치 정보를 켜야 신속히 구조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GPS 기능을 활성화해둔 채로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산로 중간중간에 위치 표지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적힌 정보를 알려주셔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체온 증상이 나타난 후에 스트레칭할 경우 오히려 땀구멍이 늘어나 체온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 앉을 때는 방석 등을 깔아 한기를 차단하고 따뜻한 음료나 초코바 등 열량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등산을 하실 때 옷을 벗고 다시 입는 것, 이거를 귀찮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땀이 조금 나면 옷이 흠뻑 젖기 전에 겉옷은 벗어서 땀에 젖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휴식을 할 때는 땀이 다 식은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휴식을 시작함과 동시에 옷을 입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록달록 단풍만큼이나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